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뭐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아, 눈도 좀 아프고 몸도 좀 떨리고. 근데 이제 저희 회원님께서 구독자님께서 유튜브 구독자님께 질문하셨어요. 그 백과사전에서 봤다. 그 네이버 검색 백과사전에서 뭐라고 떴냐면 뭐라고 했냐면 그 개가 주인하고 살다가 주인이 죽으면 본능적으로 그 시체를 먹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카톡으로 왔는데, 아니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주 개체 중에는 그런 개가 확률적으로, 진짜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런 개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잘 없다. 사람이 야생에서든 집안에서든 만약에 죽게 되면 걔가 그 주인을 지키고 죽은 주인한테도 의지하고 옆에 붙어 있지. 그 주인이 죽었다 해서 먹어버리진 않는다. 물론 견종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드물다. 우리가 노드킬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체가 차가 여러 번 치여서 사라져버려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시체가 썩어서 없어져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주인을 늘 기다린 자리에서 기다리던 개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개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개를 유기한다고 버리고 가도 주인이 내렸던 자리에, 내려준 자리에 와서 기다리잖아요. 또 수렵견들은 산에서 이렇게 풀어줬다가 이제 배우는 단계의 강아지들이 길을 잃어도 그 차에서 내렸던 자리에 와 있거든요. 와서 기다리거든요. 늘 주인이 머물던 자리에서 기다리고 주인을 그리워합니다. 주인이 죽어도 마찬가지로 주인 곁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료가 없다면 주인 옆에 있다가 돌봐주는 사람이 발견이 안 되면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겠죠. 사료를 주더라도 외부인이 와서 사료만 주고 간다면 그 주인이 죽었던 자리에서 늘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출산 시기에는 아주 특정한 시기예요.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모든 개들이 예민해져요. 그럼 어떤 게 됩니까? 출산을 해버리면 견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개체마다 좀 다른데요. 출산 시에 새끼가 죽어서 나와요. 만약에. 죽어서 나오면, 그러니까,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치 계열의 그런 개들이 많아요. 바로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죽었으면. 바로 먹어버리는 개가 많다고요. 그냥 그 개로 인해서 그러니까 태반도 다 먹어버리잖아요. 태반도 태막도 다 먹어버리는데 그게 본능이잖아요. 외부로부터의 그 냄새로 인해서 적들이 와서 내 새끼가 죽을까 봐. 내 새끼를 죽일까 봐. 그래서 태반을 다 먹어버려요. 그 분비물도 다 먹어버리잖아요. 똥오줌도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리고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핥아서 대소변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 밥을 먹고 엄마 모유를 먹고 그 싸고 싶어서 오줌을 누고 싶고 대변을 보고 싶어서 힘을 줄때 냄새가 나니까 어미가 그걸 알고 핥아서 더 자극을 해서 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싸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핥아가지고 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개는 새끼가 울면 계속 핥아요. 계속 핥아주니까 나중에는 새끼가 자꾸 핥아서 울어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계속 낑낑낑낑 울면서 핥아요. 그런 개들은 본능적이지 못한 경험이 없는 개들이고요. 간혹 그런 개들도 있어요. 마마보이를 키우고 너무 어릴 때 젖을 떼버리면요. 못 배운 거죠. 근데 보통은 인공포유를 해도 그런 본능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공포유를 한 개들 중에서는 아닌 개체에서도 간혹 그런 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체적으로는 또 죽어서 나면 바로 먹기도 하지만 새끼가 죽어서 나와도 바로 먹지 않고, 뭐 2, 3일,
많게는 5일 동안 이렇게 품어주는 게 됐어요. 같이. 품어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 죽은 개를 밀어내요. 밀어내버려, 죽었다고, 무리해서. 자기 산틀 밖으로 밀어내거나, 바깥에, 멀리, 멀리 버리고 돌아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죽은 강아지를 며칠 지나면 먹어버리기도 해요. 며칠은 품어주다가 죽었어도, 그 다음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며칠은 품어주다가, 그 뒤로는 이제 품지 않고 뒤로 밀어넣죠. 분리해서. 내 집에 살아있는 강아지하고 죽은 강아지를 분리해서 밀어넣기도 하고요. 또저 바깥으로 내버리기도 해요. 아니면 그때 먹어서 없애기도 해요. 그러는 게 본능적인 거고, 이걸 뭐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먹거나 면역을 강화시키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망고.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대소변의 흔적을 지워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내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죽은 강아지도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내가 먹어서 감추는 거라고요. 뭐 설명이 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